전문 기관들도 부적절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 말아야. 다음 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 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평가가 후퇴한 대목까지 있다.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공원을 시건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5개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사냥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과 법정보호 식이식물 이식 및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 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양양군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립공원 공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고,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과 관련한 자료와 대책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연구는 2019년 평가 때 0.17이었던 백두대간 핵심 지역 지형 변화 지수가 이번에 0.32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개발에 따른 지형적 변화가 심한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도 가이드라인보다 높다고 지적돼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 보완했다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오히려 역주행을 한 셈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 면적을 4.6%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놨다. 유선을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방침에 편승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색 케이블카는 1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온 사업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중단됐다. 2019년 양양군이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 구역은 멸종 위기 중인 사냥의 서식지로 국내 대표적인 생태 보고로 평가받는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막개발 계획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부동의 결정 말고 다른 상식적 선택지는 없다.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